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4월 11일 여러분들과 이 캠트로닉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렇게 고점 찍고 주가 빠지고 있는 만큼 거래 대금은 들어왔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시원하게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실 거라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될지, 그리고 어떤 호재가 있고 전망이 어떤지 명확하게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인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제가 영상 뒤편에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까지 남겨두었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주가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정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 갱신을 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를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 부분만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차트를 조금 더 길게 주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최근에 이렇게 들어왔던 거래대금 자체가 이렇게 대세 상승을 만들었던 거래대금만큼 주가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해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다시 한번 대세 상승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다만 이 만들어져 있는 전 고점들, 부담스러운 라인들이 몇개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로 이 3만원대 라인과 두 번째로 이 33,000원대, 이 구간까지의 부담스러운 매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매물들을 돌파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윗꼬리가 만들어지고 어느 정도 눌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 드리는 게 단순히 차트만 보고 주가 이렇게 돌파할 거다, 거래대금 들어왔으니까 돌파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캠트로닉스 유리기판의 핵심 공정을 가지고 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유리기판이 어떤 재료인지 확실하게 이야기 드리자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 AI 산업 자체가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는데 AI가 처리해야 될 정보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이 시점, 반도체가 현재 이 AI가 처리해야 될 데이터 양 자체를 따라가지 못할 만큼 현재 반도체에 대한 성능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지금 이 반도체 성능을 최소 30% 이상 바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게이 핵심 유리기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지금 있는 재료가 아니라 앞으로 교체될 재료,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재료를 토대로 지금 캠트로닉스가 주가가 반등해주고 있는 시점이고요. 앞으로 이 유리기판 자체가 상용화가 됨에 따라서 매출 규모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렇게 실질적인 매출 증가를 토대로 기업의 성장성과 더불어 매출이 증가함과 더불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유리기판에 대한 호재가 조금 더 불어주었을 때 시장 분위기가 부합하는 순간 전 고점을 돌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유리기판의 대장주로 볼수 있는 게 현재 이 캠트로닉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확실한 재료를 토대로 지금 전 고점을 뚫어줄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해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여러분들이 신고가 뚫고 올라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부터는 다만 이렇게 부담스러운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가 고점에 부딪혀서 내려올 때 거래대금이 터지지만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요. 다만 고점에 주가가 부딪히고 조정을 받을 때 혼자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해드리고 있고, 실제로 이 캠트로닉스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캠트로닉스 주주님들과도 소통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언제든지 저한테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8시 반부터 장 종료까지 여러분들과 이야기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물어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응이 혼자서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캠트로닉스라고 적어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와 더불어 보고서에 대해서 이 캠트로닉스에 대한 핵심 재료들과 대응 방법에 대해서 모두 담겨있는 보고서도 함께 보내드릴 겁니다. 이 보고서를 보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2분기까지 예정 매출뿐만 아니라 주요 핵심 계약 일정들 모두 체크해 두었고요. 이를 토대로 4월달에 터질 중요 공시 내용, 이 내용과 연달아 나올 기사들까지 관계자 통해서 모두 확인해서 담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들을 추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까지 오늘까지 이 추정치에 대한 물량들 이탈이 없다는 부분 확인해서 모두 담아 두었고요. 이를 토대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캠트로닉스에 대한 대응 방법 간단하게 모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보고서를 보고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언제든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물어보셔도 되시는 거고요. 아무래도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캠트로닉스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없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시가 매수 단타 종목들 매일같이 제가 장 전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오늘도 제가 장전 8시 55분에 264분에게 보내드리고 있고요. 지금 오늘 JMB와 DI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렸는데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오늘 JMB와 DI 지금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거래대금도 확실히 들어오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전혀 부담이 없으실 거고요. 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매일같이 9시부터 타점 잡아가는 방법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도 어디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어려우실 게 없으실 겁니다. 오늘 JMB 보시게 된다면 지금도 장중에 25%까지 올라가 주면서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DI 마찬가지로 오늘 장중에 17%까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제가 여러분들이 매도할 때까지 책임지고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타 매매 하시는 데 대해서도 매매 방법, 기법들에 대해서도 모두 알아가실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아무래도 이 단타 종목으로는 본업 때문에 대응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스윙 종목도 마찬가지로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스윙 종목, 이번에 매수할 종목 여기 보시게 된다면 올해 들어서 세력들의 매집 물량 추정치가 올해 최대 물량을 매집한 걸로 확인되고 있고요. 자회사를 통해서 2조대에 달하는 초대형 IPO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로서에 대한 신사업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재무제표를 보시게 된다면 이 유보율이 13,000%에 달하기 때문에 이렇게 확보한 현금을 토대로 신사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고요. 매출 증가액 역시 200%가 넘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 이렇게 기업 가치가 실질적으로 커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가 눌리는 저점 구간에서 안전하게 매수해서 본격적으로 기사가 5월달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면 최소한 주가가 지금 저점에서부터 70% 이상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전고점 탈환까지 노려볼 수 있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전부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 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함께 보내주시면 이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100% 무료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 종목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배워가시면서 스윙 종목과 단타 종목들, 매매 타점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이 기법들에 대해서도 제가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 있었던 노하우들 하나도 아낌없이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내가 팔기만 하면 올라간다 느끼셨던 분들, 특히 계좌의 손실이 크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제가 확실히 현재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고 재료가 확실한 종목으로 알려드리는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 이렇게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서 계좌의 수익을 찍어가는 경험이 습관이 될 때까지 제가 책임지고 모든 걸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매매 습관을 바꿔갈 수 있는 이 기회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